올해 음료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K-POP과 드라마 인기 덕에 한국 음료를 찾는 외국인도 늘었다는 분석입니다. 정희윤 기자입니다. 한 해외 유튜버가 과일 맛 우유를 마십니다. Oh my gosh, you guys. That was absolutely amazing. This is so delicious. 국산 탄산음료를 종류별로 맛보기도 합니다. That one tastes like apple cider. I love these. 대만 현지 마트에선 익숙한 우리말로 된 한국 식음료 코너에서 현지인들이 장을 봅니다. 베트남에서도 계산대 바로 앞에 한국어로 된 매대가 마련돼 있습니다. 해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음료가 인기를 끌면서 이젠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. 아예 현지 자체 광고를 만드는가 하면 SNS에선 우리 전통 화채를 만드는 영상도 화제가 됐습니다. 이른바 K-음료 열풍에 힘입어 올 들어 9월까지 해외로 팔려나간 음료 규모는 5억 2,900만 달러, 우리 돈 7,100억 원을 넘었습니다. 1년 전보다 6.3% 늘었는데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. 나라별로 입맛도 조금씩 달랐는데 중국과 미국, 베트남에선 알로에와 식혜가, 캄보디아에선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를 선호했습니다.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도 필수 쇼핑 품목이 됐습니다. 관세청은 K-POP과 드라마 등 한류 영향뿐 아니라 한국 음료가 건강하다는 인식도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. JTBC 정희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